이번에 새롭게 장만한 LG V50 ThinQ에 맞는 저렴한 무선 충전기는 없을까 한번 찾아보다가 5와 5A-CG031이라는 제품이 눈에 띄어서 제가 한번 직접 사용한 후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블랙과 화이트 딱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는 깔끔한 화이트가 좋아서 이것을 선택했고요. 리뷰의 필수 코스인 언박싱을 진행해보면 안에 열어보면 별거 없습니다. 구성품은 매뉴얼과 충전기 그리고 본체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고요.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매뉴얼을 참조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해도 될 만큼 간단한 사용법이 인상적입니다. 케이블은 USB-C 타입을 사용하고 있고요. 요즘 뭐 대세죠. USB-C 타입 아닌 게 더 이상한데 이렇게 되어 있고 옆쪽 측면은 아주 슬림하게 되어 있습니다. 슬림해서 휴대하기가 아주 간편하고 어디 뭐 가방에 작은 포켓이라도 있으면 거기 딱 넣어 다니면 좋고요. 바닥에는 4개의 고무판이 있어서 미끄럼을 방지해 주고요. 무게는 153g이고 크기는 7x13.3cm 가로 세로가 그렇게 되니까 아주 작은 크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6인치 정도 되는 그런 제품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눕혀서 패드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우면은 거치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세울 때 그냥 살짝만 들어 올리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거치형으로 빠르게 변신이 가능합니다. 5와 5A-CG031은 9V 고속 충전 지원 어댑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고속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제조사에서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기본적으로 구성품으로 제공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고속 무선 충전으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LG, 삼성, 아이폰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호환성이 좋아요. LG V50 ThinQ의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듀얼 스크린 케이스를 착용을 할 경우에는 두께가 아무래도 두꺼워집니다. 그 본체가 아무래도 케이스의 영향을 받아서 두꺼워지다 보니까 충전이 잘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주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케이스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무리 없이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듀얼 스크린 케이스를 뭐 뺀 상태라면 말할 필요 없이 아주 잘 되겠죠?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눕혀서 패드형으로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뭐 거치형으로 사용해도 괜찮고 패드형으로 사용해도 괜찮은데 눕힌 상태에서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가로든 세로든 양방향으로 어느 방향이나 이렇게 충전을 해도 다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데는 강력한 3코일을 장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충전 반경이 넓혀졌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양한 위치와 각도에서 자유롭게 충전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충전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멀티미디어를 감상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와 함께 안전성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었는데 과전압, 과전류, 과충전을 방지하는 IC칩이 내장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뭐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뭐 이런 위험한 사태까지 가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군요. 현재의 상태는 LED를 통해서 빠르게 판별이 가능한데요. 충전이 완료되면 녹색 LED가 점등이 되고 오류가 발생하면 푸른색 LED가 깜빡거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좀 더 현재 상태를 빨리 판단할 수가 있겠죠. 3만원대의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폴더블로 접어서 보관하고 거치형, 패드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5와 5A-CG031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괜찮았던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LG V50 ThinQ와 호환이 뭐 잘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이 콜라보레이션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